감칠맛이 쏙 드는 비지등갈비찜 맛의 한수. 새우젓을 넣고 삶아라. 어, 뭐야? 새우젓을 넣고. 새우젓입니다. 새우젓. 아, 새우젓. 오, 새우젓. 네. 새우젓. 네. 근데 우리가 새우젓 하면은 왜 요리가 다 된 후에 간을 보거나 그렇게 좀 찍어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미리 새우젓을 같이 넣고 삶는 게 왜 맛의 한수가 되는 거예요? 육고기와 해산물이 만나면 그 맛은 폭발한다. 오. 네. 돼지고기 할 때는요, 이 새우젓을 같이 넣고 하게 되면 감칠맛이 거의 폭발하고요. 아, 잡내도 없어지고 고기 속까지 간이 쏙 빼요. 처음에 같이 넣고서 하게 되면 정말 고기까지 부드러워져요. 오.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좀 염분이 있잖아요. 네. 짜잖아요. 그래서 혹시 그 어떤 염분 조절 때문에 소금을 좀 덜 넣으신 건지 짜서. 아, 그렇죠. 새우젓은 이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새우젓의 염도가 다 달라요. 네. 그래서 새우젓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그다음 한 두 큰술 정도 넣으시면 거의 맞고요. 한 큰술은 남겨놓으셨다가 요리가 다 된 다음에 보면서... 그걸로 간을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. 아, 아. 중요하다. 네, 그래서 새우젓 두 큰술만 우선 넣을게요. 네. 네. 근데 새우젓이 조금 떠 있어도 맛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. 맞아. 초고수님, 네. 어, 지금 향이 어떻습니까? 딱 지금 맡아보면요. 순대국칠 그 나르고 그 냄새 나죠? 알 것 같아요. 알 것 같아요. 먹고 싶다. 네. 아니, 그렇게 새우젓 넣고 얼마나 그럼 더 삶으면 돼요? 아, 이제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5분 끓었죠? 저는 이제 고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고 했는데요. 네. 35분에서 40분 사이인데요. 네. 저는 딱 40분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아, 35분만 더 하면 되는 거죠. 네. 끓기 40분. 시작한 다음부터 40분? 그렇죠. 끓기 시작하면. 자, 지금 40분 정도 된 거예요. 좋다. 자, 우선 오, 아까 오, 이거 새우젓 넣어도 그런가 봐. 육수팩을 건져놓을게요. 육수팩을 건지고. 네. 야, 물이 좀 많이 줄었죠? 오, 네. 네. 오, 좋아. 저봐. 야, 그냥 삶았을 뿐인데 저렇게 맛있어 보이나? 와. 탱글탱글하죠? 예, 띠용용용. 예, 40분만 삶으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향은요, 지금 정말 유명한 그 갈비탕집에 와 있는 것처럼 와. 육수랑 이런 새우젓이 너무 잘 우러났었어요. 네. 예, 쫙 뜯기죠? 야. 네. 그러면 드실 때는 이 뼈를 들고 그냥 뜯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아우. 제가 아까 그래서 여기다 칼 마지막까지 넣지 말라 그랬었잖아요. 네네. 네.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딱 쏙쏙 네, 맞아요. 빠지지 않게. 그럼 다 빠져버리니까. 네, 근데 여기까지 칼집을 다 넣으면 네. 나중에 이게 탈골이 돼요. 아, 그럼 안 되죠. 그래서 나중에 드실 때는 뼈를 들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네.